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34분입니다. 자, 오늘 장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모습이 연일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내서 우리 주시장에 잘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수익을 좀 높이고 그동안 봤던 손실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간략한 상황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선에 다시금 올라 있습니다. 0.2% 가까이 하락, 상승했고요. 3.8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2020.41포인트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자, 우리 장에 대한 현재 수급적인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기관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세가 그나마 조금 좀 줄어든 모습이라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양쪽을 합하면은 5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순매수세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고스란히 매수했던 물량들을 연일 토해내고 있는 순매도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던 코스닥이 당분간은 좀 숨고르게 들어갈 작정인지 오늘은 0.1%가 하락했습니다. 0.56포인트 하락한 543.40포인트입니다. 네, 수급을 볼까요? 그동안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코스닥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의 하락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순매도세로 돌아선 것이 그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은 280억 순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개인과 기관 외국인은 꼭 반대로 가는 이상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가 0.45% 상승, 포스코는 0.44%가 상승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굵직굵직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자동차 완성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종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기아차는 2% 가까이 하락해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5% 하락해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이라든가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듯 보이고요. 그리고 뭐 주야간 교대제 등의 어떤 그 근무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생산성이 지금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반면 삼성생명 등 금융주는 괜찮습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가 0.48, 1.06% 올라 있고요. SK하이닉스 요즘 연일 괜찮죠? 오늘도 3.15%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57% 상승으로 그동안 약간 좀 소외받았던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광이 서서히 깃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LG화학도 1.05% 상승으로 화학주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CJ오쇼핑이 마이너스 3포인트로 크게 하락해 있는 가운데 동서와 서울반도체 2.17%, 1.3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타 종목들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요. 동서 22,300원으로 300원이 올라 있습니다. 모기업의 어떤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서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언제 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죠. 네, GS홈쇼핑은 CJ오쇼핑이 3% 정도 하락한 것에 반해서 약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0.25% 상승해 있고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SFA, 파트론 등등은 1.7% 하락해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0.89%가 올랐죠. 다우존스 지수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더욱더 상승의 강도가 셉니다. 1.3% 상승하면서 42포인트 오른 3,224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이고, 독일이 2.3%로 올랐고요. 프랑스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도 그나마 적게 올랐다고 하는 게 1.36% 상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증시든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움직임이 지속돼 주지 않을까, 또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곡물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투자를 통해서 재미를 보신 분도 또 손실을 보신 분도
질문도 꽤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몇 년 전에 생긴 이후 계속해서 때만 되면은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말부터 보니까요. 세계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서 세계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5 적다라고 하면은 적게 느낄 수도 있는 수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3.5%나 절대량이 줄었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무척이나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2012년 3, 4분기 기준에서 보니까요. 밀 가격은 무려 41%나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23.5% 올랐고요. 콩값도 36%나 상승을 했더군요. 친한 친구 가운데서도 이 밀가루 등등 생산에는 제분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밀 가격 등등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울상을 짓더라고요. 미국에 직접 가서 현지 농업업황도 직접 살펴보러 가고 그럴 정도로 비상경영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데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서 선물로 사서 들여와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팔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그 정도가 주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올해 상반기 물가에 지난 3, 4분기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밀가루, 설탕, 전분 등등 이 식음료 소비재라든가 이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서민 물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곡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뭐 내가 얼마나 뭐 많이 사 먹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전분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사 먹는 뭐 고추장, 된장 아니면 우리가 사서 마시는 맥주 한 병에도 이런 곡물 가격은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영향력을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련 업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그런 악재로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 곡물은 수요가 높다고 해서 공급을 마냥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일반 제조품처럼 늘릴 수 없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또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곡물 수출 국가의 농업 정책의 영향이라든가 작황에 따라서 상당 부분 크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간파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올해는 기후가 상당히 좋아서 미국 등 수출국들의 작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점진적으로 지난 8개월 정도 밀가격은 하락을 해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들어온 뉴스가 인도가 500만 톤의 밀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군요. 기존 올해 잡고 있는 수출 목표량은 약 450만 톤 정도였는데 그 두 배만큼의 양을 수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셈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위 생산국인 밀 생산국인 인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수출을 하겠다고 밝힌 500만 톤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이 한 3분의 1 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개월간 점진적으로 하락해오던 밀 가격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폭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하락세는 상당 부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곡물 상승기 에그플레이션 시기를 틈타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취한 까닭에 수익을 거뒀던 투자자라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점진적인 곡물 가격의 하락을 전제로 깐 투자 전략을 취해본다라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산업계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자, 그것이 실제로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에 IT, 차화정 이 주요 분야의 33개 기업의 실적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매출은 약 3조 원이 줄어들었군요. 1.7%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하락세는 더욱더 두드러져서 마이너스 4.2%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화학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무려 30% 이상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다는 뜻이죠. 자, 전기전자업종에서는요. LG이노텍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산업계에서 전망했던 영업이익의 추정치보다도 무려 80%나 줄어들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5분의 1로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의 흐름이 조금은 주춤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라든가 중앙은행에서
큰 흐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조를 놓고 볼 때 엔화 약세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전제로 깔고 그에 따른 업황의 분석 및 시장의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연구하셔서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석이었습니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뉴스 인 마켓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삼성전자와 자본 업무 제휴를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샤프 관계자에 따르면 샤프 지분 3%에 대해 100억엔, 우리 돈으로 117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와 최종 협상 중입니다. 샤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지분을 삼성전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룹 계열사 지분을 포함할 경우 샤프의 5대 주주가 됩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가격이 하락하는 액정 패널을 신규 투자 없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샤프는 액정과 태양정지 등의 판매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며 자기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추가로 금을 매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0억 3천만 달러를 들여 20톤의 금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사들인 것은 지난 1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총 104.4톤으로 늘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 순위에서 한은은 34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보유액의 안전판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을 추가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3,274억 달러로 전달보다 15억 1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유로화, 파운드화 등이 약세를 보여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 매달 외화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으로 5일 비공개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엔은 이르면 7일 표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밀수, 밀매 등 불법 행위 감시와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와 내용을 놓고 최근 3주간 막후 협상을 벌인 뒤 지난 4일 북한을 제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안 초안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며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맞서 정전 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재형저축이 오늘부터 본격 판매됩니다. 은행들이 과열 경쟁에 나서면서 불안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형저축 출시 하루 전까지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금리가 연 4.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출시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고 영업점과 직원별 판매량까지 할당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다양한 재형저축 펀드로 본격 판매 경쟁에 돌입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초기 3년간 4%대 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OCI가 미국 태양광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OCI의 미국 내 자회사인 OCI 솔라파워는 현지 시간으로 5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4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인 알라모1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OCI는 올해 말까지 건설을 완료해 샌안토니오 7천여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발전소는 향후 25년간 샌안토니오의 7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2013년형 엑센트를 내놨습니다. 1.4 가솔린 수동 변속기 모델은 국내 소형차 중 최저가인 1,10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현대차는 또 증가하는 디젤차 수에 맞춰 액센트 디젤 모델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1.4 가솔린 스타일은 1,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엔 LTE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SKT와 KT는 삼성전자의 윈도우 8 기반 노트북 아티브 시리즈에 LTE 모델, LTE 통신 모드를 장착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노트북에 LTE 모드를 탑재하면 유선 랜이나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곳이라도 LTE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HP와 LG전자 등과도 LTE 노트북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애초 다음 달 1일 개점 예정이었던 드럭스토어 1호점 사업 시작 시기를 한 달가량 연기했습니다. 롯데 측은 아직 명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드럭스토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은 1999년 CJ그룹이 올리브영을 시작으로 현재 GS 왓슨스와 신세계 분수 등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3월 6일 뉴스인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